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렌트로 살고 있고 여기에는 불행히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캐나다는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저희 쪽 얼마나 더운지 대충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가면은 베란다가 있는데요. 집이 좀 제일 위층이라 별로 높지는 않은데 제일 위층이라 굉장히 더워요. 특히 이게 서양이라 가지고 보이시죠? 지금 벌써 제가 인상을 찌푸렸는데요. 해가 너무 밝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치만 뭐 하여튼 이런데 이런 해가 지금 저쪽에 있나 해가 하여튼 네 저기 저 해가 지금 서양이고요. 이게 가뜩이나 더운데 엄청 더 덥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쉽게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러보 에어컨디셔너를 샀어요. 근데 다른 데서도 많이 팔겠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댄비 거고요. 이게 코스코에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쭉아 이게 캐나다는 참고로 프렌치가 있거든요. 자,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거 혼자 사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두명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에어컨디셔너고요. 이번에 사서 조금 와이파이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데시벨이 좀 낮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요거예요. 물론 전기는 엄청 쓰겠지만 700 스퀘어 피트가 대충 뭐 거실 하나는 나오겠죠? 10,000, 그러니까 14,000 BTU. 요게 이제 파워를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한번 10,000짜린가, 9,000짜린가 쓰는데 24도 이하로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에어컨디션에다 뭐 디휴미디파이어까지 되고, 투 쿨팬이 있고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커넥션이 뭐 폰이랑 연결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세일해가지고 499 플러스 택스로 주고 산것 같아요. 한번 오늘 한 언박싱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 덥거든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처음에 오픈하면 여러 개를 체크해달라. 뭐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체크해라. 이런 레터가 하나 있고요.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게 있고 스티로폼이 두개 있는데 아직은 이게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 사이에 끼는 건지. 자, 이건 잠깐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계랑 창문 쪽이랑 연결해주는 관. 이 파이프 안쪽에 드디어 이런 리모컨이랑 한번 열어볼게요. 또 이상한 게 하나가 있고요. 이상한 게 많네요. 이런 파이프도 있고요. 투명 파이프가 있네요. 이거 일단 두 가지 뭔지 모르니까 아직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리모컨 컨트롤이 되겠네요.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자, 요거 그냥 약간 옆으로
다음에 여기 뭐 요런 액세서리가 있는데 요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에 쓰는 건지. 그 다음에 배터리 하나 있고요. 그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서가 있네요. 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써봐가지고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긴 부품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관 파이프가 하나 있고요. 찔러놨다 찔러놨다 하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놓고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긴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거는 창문에다 대는 거예요. 창문에다 대가지고 창문 틈 사이에 공기가 안 들어오게 하는 건데 하여튼 요거는 다른 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두 개를 주네요. 보통 다른 것들은 하나를 다른 데서는 하나를 주는데 여긴 두 개를 주네요. 보통 다른 데는 여기 구멍이 있는 요게 하나 주는데요. 얘는 일단 두 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참고로 여기서 이거를 기계를 이렇게 들지 않고 요 정도 열었으면 그냥 위로 들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네요. 여러분 혹시나 뭐 기계를 들려고 하지 마시고 옆으로 누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빠지네요. 위에서 이렇게 딱 들면 그러면 이렇게 오늘 주인공인 에어컨디셔너가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하나가 더 나와요. 뒤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게 아마 요게 아까 그런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파이프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본체랑 저쪽 창문 쪽이랑 요거인 것 같고요. 꽤 큽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요건 들어야 됩니다. 요거 진짜 엄청 무겁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하여튼 이건 엄청 무겁습니다. 제 생각에는 10kg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넘을 수도 있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좀 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소리가 얼마나 큰 건지 잘 에어컨은 잘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네, 꽤 부피가 많이 차지합니다. 요거를 보면은 제 손으로 한 뼘에 저희까지 두 뼘, 옆으로는 한 뼘, 두 뼘 하고 좀 반 정도, 높이는 이제 허리까지 조금 허리보다 좀 낮은데요. 여기까지 다네요. 엉덩이 쪽까지 골반까지 답니다. 무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kg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남자분도 힘들고요. 여자분 혼자 사시면은 도움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겁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집까지 날라오는 게 힘들고요. 그리고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하여튼 코스코에서 세일할 때 사시면 보통 뭐 월마트나 캐네디언 타이어나 다른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많이 쌀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을 읽고 한번 틀어보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인스톨을 했고요. 창문이 저는 너무 작아가지고 저 레일을 깔아야 되는데 일단은 테스트만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살짝 열어서 사실 여기 이쪽 부분이 막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창문이 너무 작은 관계로 저거는 추후에 제가 인스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커요. 보통 뭐 8,000, 9,000, 10,000 BTU 보다는 훨씬 크고요. 한번 틀어볼게요.
네, 여기 리모컨이 있고요. 자,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열리네요. 자, 한번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소리가 굉장히 적다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네, 바람 소리 말고요. 기계 바람은 뭐 현재 20도에 맞춰봤고요. 이게 내려가 보니까 17도까지 도시 로하시 말고요. 도시로 17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요. 벌써부터 찬바람이 나와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19도 정도, 요 정도로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나오는 소리가 이렇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과연 사일런스 테크놀로지가 돼서 뭐 이 정도 소리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소리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리가 너무 큰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있던 게 9000 BTU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단 22도인가가 22도까지밖에 안 내려가고요. 일단 파워가 약해서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소리가 컸습니다. 작은데 요거는 꽤 조용한 편이에요. 제 생각에 바람도 아주 세게 잘 나오고요. 아직 뭐 오래 사용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시원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쪽 창문만 제가 확실히 막는 거를 어떻게 좀 잘라서라도 막으면 아주 좋은 에어컨이 될 것 같아요. 4오브 에어컨 치고는 조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세일하실 때 사셔서 이거 괜찮으니까요. 혹시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참 시원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여기까지 이상 단비 14,000 BTU 4오브 에어컨 리뷰 및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